대구 도심 한복판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란 슬로건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성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번 모금 목표는 작년 모금액인 100억 2천만 원.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250만 대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아껴 약 4천 원 정도 기부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랑의 온도를 달성했습니다. 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대구 시민들께서 따뜻한 손길과 또 뜨거운 열기가 합쳐진다면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액인 100억을 무사히 넘겨서 올해도 기업들이 기부에 앞장섰습니다. 기부 참여 프로그램은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캠페인을 비롯해 착한 대구 캠페인, 나눔 리더스 클럽, 착한 소비 등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깨동무해서 따뜻한 대구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이번 나눔 캠페인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주관하는 우리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100도로 펄펄 끓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대구 사랑의 열매 모금 계좌나 각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성금이나 물품을 기탁할 수 있고 ALS 기부 전화로 한 통화 2,000원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혜택이 주어집니다. TV 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